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닝키고요. 네. 이거 모닝이 왜 있어요? 아, 속았죠? 아, 나 지금 속았어. 이거 현대차 옛날 그거랑 똑같네. 똑같아요. 너무 익숙한 디자인이고. 자, 둘, 셋. 안녕하세요. 요새 운전 배우는 재미에 맛들린 마이라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지금 오늘 시승기에 나온 건가요? 이 차는 그런 경험이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시트 포지션부터 새로 잡았거든요. 그 FM대로 이렇게 안 잡았는데 네. 확실히 작은 차인데도 SUV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고 시야가 조금 높아서 좋더라고요. 네. SUV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왜냐하면 요새 트렁크만 없으면 다 SUV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차들이 네네. 굉장히 많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 2016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페이스리프트만 이제 한번 거친 정도기 때문에 세대가 조금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일단 지금 차량의 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네. 이런 것들이 최신 차량과 비교하면은 약간 올드한 느낌은 있거든요. 요거 혹시 작동 한번 해보실래요? 오! 여기 있는 거나 이제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이 버튼들로 작동을 시키는 네네.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발상 전환하면 여기 터치 필름 안 붙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질 일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 지금 들어오는 모델은 2.0L 디젤밖에 없어요. 최대 출력이 150 PS, 최대 토크가 36.7이에요. 지금 팔고 있는 4세대 투싼 같은 경우에 같은 네. 2.0L 가지고 184 PS에 42.5km 포스미터? 네, 그 정도 이제 토크를 내니까 예전에는 막 수입 디젤이 정말 한국에서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출력과 연비를 냈는데 왜 이렇게 역전이 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이거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디젤로 흥한 자 디젤로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디젤을 이제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만들면서 이제 출력은 대폭 줄이되 정말 연비 하나에 올인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은 2리터급이 요 위 크기인 T1 정도까지도 다 같은 게 들어가요. 출력이 이제 뭐 150마력 정도 내외니까 아 이거 답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차랑 골프랑 같은 엔진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차 중에 뭐가 더 공사 중량이 가벼운 줄 아세요? 당연히 골프 아닌가요? 얘가 더 가볍습니다. 얘 뭐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더 가벼워? 그래도 얘가 키가 큰 SUV인데 네. 골프 같은 경우에 2.0 TDI 한국에 들어오는 차가 네. 공사 중량이 1489km, Q2가 1475kg예요. 약간 한 15kg, 13kg 정도가 슈터가 더 가벼운 거죠. 이렇게 작은 차에다가 힘 좋은 디젤을 얹었으니까 정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오는 그 만족감, 쾌감 네. 이게 상당합니다. 수치적으로 150마력, 뭐 30 얼마 되는 토크가 낮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게 연비를 위한 세팅이 몰빵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 운전을 해봤을 때 굉장히 경쾌하고 그다음에 앞뒤 휠 베이스가 짧을수록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차가 움직여주는 그 반응성이 굉장히 경쾌하거든요. 큰 차 타시다가 경차 타보신 분들은 그쵸. 핸들 딱 돌렸을 때 차가 바로 뒤까지 빨리 확 따라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낯서실 건데 네. 이 차를 타보면은 경차보다 더 민감하게 따라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거든요. 작은 차에서 오는 그 경쾌함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되게 좀 만족감을 주실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타본 아우디가 이제 A3. 뭐 서스펜션에서 너무 깜짝 놀라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Q2를 기다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하나 더 작으니까 더 막내 모델인데 얘도 서스펜션이 엄청날까? 라는 기대를 했는데 A3만큼은 아니에요. 감동스럽거나 뭐 그러진 않았고 대신에 노면에서 어떤 서스펜션이 충격을 딱 받아들일 때는 평범한데 그거를 다시 풀어낼 때 그러니까 방지턱을 넘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방지턱을 밟는 순간에는 그냥 일반적인 차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다시 지면을 이제 차가 꾹 밀어낼 때 그때는 굉장히 모션이 부드럽고 안정적이에요. 제가 처음 비슷하게 느꼈던 게 1세대 티구안 후기형을 처음 타봤을 때 느꼈던 그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차 급을 생각하면은 서스펜션에 대해서 막 불만이 나올 정도는 아니고 막 고급스럽거나 우와 아우디 이런 거를 만족시킬 정도는 아니고 좀 평범하다? 단점부터 할까요? 장점부터 할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죠. 단점부터 할까요? 네. 단점 첫 번째, 비싸다. 네. 이 차가 지금 등급이 두 가지 등급이 나오는데 일반 모델이 4,000만 원 정도고 프리미엄 모델이 4,300만 원 살짝 넘는 정도 금액이에요. 아무리 아우디라는 이 독일의 명차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다시 4천만 원 정도면 대안이 지금 너무 많고. 두 번째, 없는 게 좀 많아요. 16년도에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없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첨단 안전 장비가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차인데 이 차는 안 들어와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도 일반이고요. 후측방 경고도 없죠. 맞아, 맞아. 차로 이탈 보조 방지 정도는 있어요. 차로 이탈 방지랑 후측방 정도는 약간 세트처럼 가는 그게 있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두 개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데 뭐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주고 그런 게 좀 아쉽고요. 통풍 시트도 없습니다. 아... 네. 전동 시트도 없습니다. 밑에 보면은 네. 그걸로 앞뒤 조절하고 높낮이 조절이랑 등받이 각도도 다 수동입니다. 많이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드르륵 굴리는 건 이게 또 요추 받침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또 전동이에요. TPMS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 개별 타이어 공기압이라고 실제로 지금 타이어 공기압이 어떤지가 이렇게 화면에 뜨는 그게 또 빠져 있어요. 약간 단순한 구조의 TPMS, 그러니까 설정값을 그냥 지금 기준이다 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은 네. 그 기준에서 공기압이 많이 빠졌을 때만 워닝을 띄워주는 정도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레이에서도 한 두 번째 트림만 가도 네. 한 타이어의 공기압을 다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레이보다 두 배 더 비싼 뭐. 이 차는 세우질 않고 도저히 목적지 재설정을 할 자신이 없어요. 음성인식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 학습이 되면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을 하는데 손으로 여기다가 손을 쓰면 인식을 해요. 오! 카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처음 이거 쓸 때 자연스럽게 엔 카 뭐 본 사 이렇게 쓰면은 백 이렇게 돼요. 이제 단점이 있는 만큼 장점도 있는 차예요. 첫 번째 장점은 이제 아우디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같이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로고가 좋아서 아우디를 사시는 분들도 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독삼사라고 해서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 브랜드를 소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 차가 가진 장점인 거죠. 두 번째는 어쨌거나 희소하다는 거.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장점도 돼요. 딱 내 차를 봤는데 막 여기 놓거나 저기 놓거나 뒤에 놓거나 막 이러면은 너무 흔한 거를 좀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아 뭐 좀 탈 만한 거 없나 라고 하실 때 이 차를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세 번째는 그래도 어쨌거나 SUV라는 거. 막 본격적으로 키가 큰 SUV는 아니지만 그래도 SUV는 맞다. 네 번째는 요거는 아우디만의 장점인데 헤드램프가 정말 좋아요. 조명 회사가 차 만들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프리미엄이나 일반이나 똑같이 이제 LED 그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네. 성능 좋더라고요. 성능 좋고 밤이면 당연히 내가 내 헤드램프가 어디를 쏘고 있는지가 잘 보이지만 약간 어둑어둑할 때는 그게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순간에서 이 차를 타보니까 와 이 빛이 내가 갈 곳에 정말 환하게 쫙 비춰주는데 그때 그 만족감이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장점들은 이제 거의 이제 그 운행과 관련된 건데 고속도로 주행에서 마음먹고 살살 다니면은 이제 20이 넘는 연비를 쉽게 뽑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장점은 이 차의 변속기. 에스트로닉 7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는데 현대 기아에서는 DCT 미션을 다시 자동 변속기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셀토스 코나 이런 차들. 네, 그렇죠. 근데 얘는 굉장히 예전부터 듀얼 클러치를 사용해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전 자신감이라고 봐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Q2에서는 유난히 이 변속기가 세팅이 잘 됐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비슷하게 뭐 듀얼 클러치가 들어간 사실 저번에 탔던 A3도 만족감이 어느 부분 있었는데 이 차를 위한 변속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팅이 잘 돼 있어요. 변속 충격도 별로 없고 빠르게 전달하면서 허둥지둥거리지 않고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운전자 의도를 딱딱 받아주는 게 요거는 운전에서 오는 그 필링에 진심이신 분들한테는 이 변속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랜만에 좀 만족스러운 변속기를 좀 만났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가속 페달의 이 세팅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가속 페달이 세팅이 잘 안 돼 있으면 운전자가 엔진을 미세하게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살짝 더 밟거나 뭐 요거를 내 의도대로 이제 조절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차들이 많아요. 특히나 요새는 다 케이블식에서 전자식이 스로틀로 변경이 되면서 세팅이 잘 안 된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아이들 스탑앤고가 작동될 때 차가 완전하게 멈추기 직전에 시동을 미리 끄거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되게 스무스하게 멈춰요. 이제 시동이 또 빨리 켜지고 지금처럼 이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될 때
생각보다 이게 디젤 엔진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느려요. 약간 이제 그 클러치 움직이는 시간을 줬다가 차를 밀어내는 그게 있어서 시동 켜지고 바로바로 출발 안 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또 아. 네, 요거를 이제 끄고 다니시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드라이브 모드는 초율, 승차감, 자동, 아. 다이내믹 뭐 이런 식인데 저는 보통 이제 그냥 효율 아니면은 다이내믹 이 두 가지만 썼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피션시에 두고 운행을 하면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2단 3단 이렇게 이제 7단까지 올라갈 건데 7단은 한 80km는 돼야 올라 들어가더라고요. 네. 제가 잠깐 악셀 오프를 좀 해볼게요. 코스팅 모드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4단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여기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딱 떼면은 2가 되는데 아. 이게 아마 코스팅 모드인 것 같아요. 중립 상태로 변경을 하면서 차가 최대한 밀려나게끔 하는 건데 이게 다른 모드에서는 잘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컴포트 모드에 두고 마찬가지로 4단으로 주행을 하다가 악셀 오프를 하면은 안 빠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장거리에서 연비를 좀 극대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코스팅 모드를 최대한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도심 주행에서도 차 속도가 한 30 정도만 돼도 이 코스팅 모드가 작동하더라. 그때 뭔가 이렇게 이질감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빠르게 작동합니다. 이 차의 연료 탱크 용량이 50리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연비가 그러면 이제 한 20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네 자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제가 이 차를 이제 처음 이제 받아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를 보니까 그때 뭐 720인가 와. 이랬거든요. 한 100km 정도 운행을 하고 왔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오히려 오르더라고요. 730?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면 한 200km 정도 제가 운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차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연비와 출력에 좀 감탄할 수도 있었고 재밌게 좀 타고 있었고 일단 173km를 지금 이제 주행했는데 촬영 때문에 1시간 넘게 그 이제 공회전을 시킨 순간도 있었고 그 모든 순간을 다 포함해서 지금 연비가 17.4거든요. 이건 정말 좋은 연비예요. 정말 좋은 연비가 맞고 아직까지 디젤에 대해서 좀 저는 타도 괜찮지 않을까. 네. 차의 이 실루엣이 딱히 보면은 저는 특히나 이렇게 완전하게 옆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약간 이보크가 좀 떠오른 예. 네. 확실히 그거보다는 작고 약간 해치백인데 키가 조금 크나 싶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이 C필러 라인이 루프 라인이 살짝 내려가면서 자동차를 굉장히 또 스포티하게 보이는 네, 그런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치적인 것보다는 실물이 조금 더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모델은 17인치, 프리미엄 모델은 18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요 모양 하나가 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딱 있기 때문에 요 배지 하나가 이 차의 성격을 좀 대변해 주는 것도 있고 이게 리얼 카본인지는 모르겠는데 요것도 들어가 있고 이게 여기 C필러 라인에도 적용됐어요. 그리고 지금 낮이라서 안 보일 건데 여기 라인에도 점등이 돼요. 네. 앰비언트 라이트는 요 부분과 동승석 앞에 있는 크래시패드 옆 수평 라인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 손으로 만져보면 아무런 걸리는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라인이 보일 거예요. 켜져 있는 게. 오, 보여. 네. 근데 저게 네. 별거 아닌데 좀 아우디스럽게 잘 했다. 네, 고급지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방향 지시등이 아니고 비상등을 켜놓은 상태인데 그 턴 시그널을 방향 지시등에만 사용하고 비상등에서 두 개가 양쪽에 동시에 깜빡일 때는 그냥 전멸로 하는 차들도 있는데 얘는 그래도 뭔가 양쪽에서 이렇게 쫙 뻗어주니까 확실히 존재감은 이런 디테일로 승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램프에서는 뭐 별로 깔 게 없네요. 예. 이 차는 디젤이다 보니까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애드블루 이제 입구가 있고 연료 제발 딴 거 넣지 말라고 디젤이라고 한국말로도 써놨고요. 근데 이런 마감재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뭐 대충 어느 한 곳에만 있지 않고 꽉꽉 들어 차놨는데 희한하게 달려오면은 노면 소음은 많이 들어옵니다. 예. 배기구 한번 찾아볼까요? 배기구는 좌측 하단에 숨겨져 있다. 토션빔 네. 엑셀 예. 그리고 얘네도 보면은 네. 희한하게 토션빔 엑셀을 쓸 때 이렇게 그 밑에다 커버를 달더라고요. 저게 아마 그 뭐 흙 같은 게 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닌가. 탔던 A3에서도 마찬가지로 느꼈던 건데 아무도 몰라도 안 봐도 거기에 정성을 다한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아우디가 좀 잘하는 거 아닌가. 2열 시트는 지금 이제 뭐 앞뒤 조절은 안 했고 2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보면은 암레스트가 없죠. 4,300만 원에 암레스트가 없는
그래도 이 2열에도 시트의 이 두께나 감촉 이런 거는 좀 좋은 편이에요. 실제로 타보면은 그 무릎 공간 자체는 당연히 뭐 넓은 차는 아니지만 불편하다 정도는 아니고요. 위아래 발 공간이 좀 넓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에어벤트가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2열에 바람을 이제 직접적으로 쏠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장점이고요. 제가 앉은 키가 뭐 엄청나게 크진 않거든요.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헤드룸이 많지가 않아요. 저보다 한 5cm만 더 커도 손가락 한 4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 정도면은 방지턱 세게 넘으면 2열에 타시는 분이 머리 바로 찌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12V 시그잭 포트가 하나 있고 이거는 도대체 뭘 넣으라고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네요. 주먹 하나도 겨우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이제 적재 공간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좁고 어떻게 보면 차 크기를 보면 또 나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하나가 이 2열의 상단 이 선반 이거를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이 정도까지 마감을 했다는 거는 차가 이렇게 닫히고 나면은 최대한 적재 공간과 승객 공간이 겹치지 않게끔 물리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풀플랫이 완성이 됐고 아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진짜 플랫해요. 심지어 여기 중간에 겹치는 게 없도록 어쩔 수 없이 여기 뜨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단 트레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꽤 많이 내려가요. 제가 실측을 해보니까 한 15cm 내외는 내려가더라고요. 요 방법은 그죠? 굉장히 깊죠. 요거를 들어서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엄청 깊어지죠.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쓸만한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작은 차에 디자인 쪽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적재 공간에 신경을 많이 썼다. 사랑이 가득 차서 전국 어디든지 집에 꼬박꼬박 돌아가셔야 되는 우리 장거리 출퇴근족들에게 아주 추천드릴 수 있는 차고 물론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 2016년에 나온 그 흔적들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긴 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디젤 차를 잘 만들어 왔던 이 아우디의 역사가 파워트레인과 주행 감성에서 그대로 묻어난다는 거는 이 차의 굉장한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차고 내가 원하는 만큼 바로바로 따라와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 뒤감이나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등급으로 히롯과 같이 혹시나 혹시 뭐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하신 거나 지적하실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 주시면은 저도 댓글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끝. 안녕. 안녕.